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토리형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레슬링 상황, 그 다음에 MMA 상황, 클린치에서 나오는 안다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안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렸다시피 레슬링 기술이긴 하지만 MMA 상황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기술입니다. 뭐 케이지 레슬링이나 뭐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기술이어서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요거 약간 조금 유연해야 되거든요. 유연성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 좀 뻣뻣하신 분들은, 형님 뻣뻣하신데 형님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예, 기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린치 상황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요렇게 잡는 거 50대 50이라고 하거든요. 뭐 서로 하나씩 파서 50대 50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안다리 기술이 많이 나오고요. 뭐 만약에 이쪽으로 잡혔으면 요 반대쪽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 상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50대 50을 요렇게 잡았는데요, 언더훅을 파였어요. 그럼 내가 오버훅을 꼈단 말이에요. 파인 쪽 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쪽으로 거는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파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거 보세요. 이미 지금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저는 근데 유연합니다. 유연해서 잘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머리가 다리 쪽으로 최대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자, 보세요. 50대 50 잡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만약에 이쪽 다리로 걸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쪽 다리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걸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꺾여 있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는 그냥 거는 방법은 아셨잖아요.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거냐. 자, 보세요. 이렇게 잡았을 때 보통 이렇게 그립을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막 그립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다리가 나와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다리가 뒤로 빠져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오게끔 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 다리가 나오게끔 끌어주고 다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립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리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걸었는데 머리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가 그대로 있으면 상대방을 넘길 수가 없어요. 내려가면서 무릎을 꿇더라도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리 쪽으로 손만 오면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아, 50대 50 잡은 상태에서 겨드랑이 파인 쪽으로 다리를 걸어주는 거예요. 만약 이 다리가 뒤로 빠져있으면, 이렇게 빠져있으면 잡고 있다가 나오게끔 끌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정말 힘이 안 들어가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다른 상황을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겨드랑이가 파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양쪽 다 파였으면 어떡해요? 겨드랑이 파인 쪽으로, 아무 쪽으로나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내가 머리가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이쪽 머리 가까운 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만약에 머리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겨드랑이가 파였을 때 오버훅을 끼고요. 머리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 다리 이쪽에 걸어야 되니까 이쪽 다리가 나오게끔 끌어줍니다. 나왔으면 이렇게. 이 상황으로 안다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MMA 상황에서, 케이지 레슬링 상황에서 이 안다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케이지 레슬링의 큰 개념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등을 대고 있잖아요. 밀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케이지로 기대야 되는 거예요. 밀려있는 사람은 케이지 쪽으로 가야 돼. 붙어야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은 뭐 이렇게 50대 50 잡은 상태에서 케이지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붙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끌고 나와.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뒤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뒤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아까 여기 레슬링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저를 밀고 있기 때문에 언더훅 파인 쪽으로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돼요. 왜냐? 상대방이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날 밀고 있지 않아요.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이 손이 다리로 내려와야 돼요. 아까랑 똑같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스테이지에서 잡았는데, 그립 잡았어요. 여기서 끊어왔어. 끊어오는데 상대방이 다시 갈래가 온단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뭐 MMA나 뭐 레슬링 상황에서 안다리를 걸면 진짜 조금 뭐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씨름 같은 데에서는 막 힘을 많이 써서 넘겨야 되는데 이 안다리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상대방이 못 움직이게 툭 해놓고 그 다음에 손이 다리 쪽으로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뻣뻣하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좀 많이 연습해 보시고 혼자 동작 하는 거를 연습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다리 기술 설명해 드렸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